안녕하세요. 연하 인포맥스의 서영태입니다. 4일 중국 증시는 2021년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86%, 그리고 선전 성군지수는 2.4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홍콩 항셍지수는 0.9%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미중 관계가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3대 통신사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는 그런 뉴스가 들리면서입니다. 오늘은 관련 소식을 중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일 월스트리트저널은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NYSE가 The Last Chinese Major Telecom Operators, 그러니까 중국의 주요 통신사들을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1월 11일까지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을 이제 상장을 폐지한다,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는 내용인데요. 작년 1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중국군 관련 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죠. 이에 따른 조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증권당국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기업의 실제 상황과 글로벌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무시했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 회사의 ADR, 그러니까 미국 예탁증서죠. ADR 규모가 작고 시가총액이 2천억 위안 이하라고 큰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발전과 시장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 상무부 또한 이일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상무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시장 규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투자자의 이익을 해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중국 측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남용해서 중국 기업을 공산당 중국군 기업 이 명단에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필요한 조처를 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양국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협력을 하자는 그런 제스처도 좀 보였습니다. CNBC도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백악관과 그리고 바이든 차기 행정부 인수팀이 관련한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논평하길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국 텐신, 이게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중국 렌통이라고 하는 이제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중국 이동 차이나 모바일 이 홈페이지고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통신 3사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다우존스에 따르면 또 각각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요. 차이나 모바일은 회사 주식과 주주권리 보호 측면에서 상장 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차이나 유니콤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차이나 텔레콤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성명을 통해 말했다고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관련한 전문가 반응들을 전했습니다. 웰시 증권은 행정명령이 그러니까 11월에 처음 나왔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퇴출 소식은 예상했던 과정의 또 다른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관련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텐 패시픽은 비미국계 투자자가 낮아진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의 핵심은 통신사들의 이익 전망과 배당금 지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도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조언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에 글로벌 지수 업체들도 관련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고요. 지금 NYSE도 통신 3사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또 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중국의 오일 메이저들도 좀 상장을 폐지하는 방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를 남기고서도 중국을 계속
조이면서 미중관계 악화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나왔던 이슈는 그렇게 일단은 새 통신 3사가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 좀 적었고 또 홍콩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그런 파급력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고 또 이러한 조처들이 예상이 됐던 측면에서도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본시장에 하등 이슈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팔로우업 하면서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일 상하이코노미 마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입니다.